샬롬 서더라 서더라 마리 머무리 따간인즈 지난 시간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을 자격이 뭐라고 했죠?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 말씀 내 자신이 날마다 재물이 되어서 주검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7절에 세 가지 명령을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과 광야 노정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신명기 8장 2절과 1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하고 시험을 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출애굽을 했지만 오직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과 같은 훈련과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애굽은 예를 들자면 홍수, 구원의 홍수 홍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는 시험하는 장소라고 말씀할 수 있고 가나안은 구원을 받은 방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아랫물과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 광야는 궁창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가나안은 윗물과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은 노아의 세 아들의 비유를 하자면 애굽은 야벳과 같고 지상 물질 세계의 야벳과 같고 그 다음에 광야는 허공치는 노예 생활하는 함과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셈, 천상 축복 그리고 최대의 축복을 받은 셈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셈과 같이 천상의 축복, 최대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를 봐서 또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죠. 그러나 그들이 믿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에서 돌아온 그들도 악평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정탐에서 돌아온 그들도 악평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약 38년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 직전 모압 평지에 41번째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 선포가 됩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이미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밝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미 주신 율법의 의미를 밝히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마음에 새겨지게 한 것입니다. 그 가르친 내용이 바로 세편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서입니다. 그 가르친 내용이 바로 세편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1장부터 34장이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7절이 32장 7절이 마지막 명령 및 당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신명기 32장 7절에 담긴 구속 교훈이 무엇인지 상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대지, 옛날 속에 종말적인 예언이 담겨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 속에 종말적인 예언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나타난 첫 번째 명령이 옛날을 기억하라입니다.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모트 올람이라고 해서 이것은 매우 긴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말씀 곧 언약이 성취가 된 흔적이 있는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말씀 곧 언약이 성취된 흔적이 있는 과거를 말씀합니다. 역사 속에서 말씀 곧 언약이 성취가 된 흔적 있는 과거를 옛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아담을 생명으로 만드신 것 그리고 타락한 것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그리고 5장부터 11장에는 노아 방주 사건 그리고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12장 애굽 생활과 출애굽과 광야 노정 등등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할 때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 첫 번째 큰 대지의 작은 첫 번째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추억하고 회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기억하라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추억하고 회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추억하고 회상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가까운 것은 애굽 생활 430년의 연단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의 고난이죠. 이것을 추억하고 회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 생활 430년의 연단과 광야 생활 40년의 고단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더 심한 고생을 당하게 됩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돌이키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과 시련의 역사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과 시련의 역사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권고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거나 유의하여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카르하여 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욥기 7장 7절에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라고 말씀한데 여기에서 바로 자카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7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깊이 헤아려 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작정과 다스림 그리고 구속 경륜과 섭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큰 대주의 작은 두 번째, 첫 번째 큰 대주의 작은 두 번째,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고 생각하라라는 뜻도 됩니다.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작은 두 번째로는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고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7장 7절 말씀에 보면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종말도 생각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지라는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다보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 종말을 처음부터 즉 창세부터 알려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종말을 처음부터 즉 창세부터 알려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46장 10절이었습니다. 여기 고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로 나가드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을 사람 앞에다가 높이 눈에 띄게 두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고하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가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사람 앞에 높이 눈에 띄게 두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전에 안 알려졌거나 알려질 수 없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이 나가드는 상반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의미로는 폭로하다, 누설하다, 배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17장 5절 보면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하다, 배신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 벌거벗었죠. 이때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고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 참조하십시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없고 과장하여서 폭로를 했던 것입니다. 그로써 함이 아버지의 명예를 욕되게 실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긍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나가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까 전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살펴봤죠. 지금은 긍정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해설하다, 선언하다, 계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꿈이나 수수께끼 등을 해설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14장 19절에서는 수수께끼를 푼다라는 의미로 쓰였죠. 사사기 14장 19절에서는 수수께끼를 푼다라는 의미로 쓰였죠. 창세기 41장 24절을 보면 그 꿈을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꿈을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문제의 숨겨진 의미를 척척 풀어냈던 것입니다. 이 나가드는 보통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계시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참고 구절 적어두십시오. 창세기 41장 25절, 창세기 41장 25절, 신명기 4장 13절, 신명기 4장 13절. 이제 이사야 46장 10절로 다시 돌아가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계시적인 의미죠.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종말을 고해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세부터 말세를 계시를 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으려면 빼놓지 말고 다 믿어야 되죠. 이 이사야 46장 10절 이 구절만 빼놓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라면 구약의 어디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처음부터라면은 구약의 어디부터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바로 창세기죠. 그러면 신약 성경의 끝은 어디입니까? 요한 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속에 이미 계시록의 종말이 담겨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늘하고 실이 있는데 만약에 매듭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바늘기로 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그처럼 먼저 창세기에 매듭져 있는 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든 뭐든 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30 말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가 풀려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대지 구속사의 특정 시점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특정 시점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두 번째 명령이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족보라고 하는 것은 역대의 연대에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역대의 연대에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과거 하루도 빠짐이 없는 날들입니다. 즉 사건 하나하나를 자세히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자세히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연대는 그 옛날 중에서도 어떠한 시간을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에 반해서 연대는 그 옛날 중에서 어떤 시간을 말씀하는 걸까요? 각 세대에 나타난 특별히 의미 있고 중요한 특정 시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각 세대에 나타난 특별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특정 시점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연대입니다. 역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도르바도르라고 해서 세대와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역대의 연대라고 하는 것은 조성부터 후손까지의 거듭된 세대들의 연수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역대는 도르바도르라고 해서 세대와 세대라는 뜻입니다. 역대의 연대라고 하는 것은 조상부터 후손까지의 거듭된 세대들의 연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족보이죠. 특히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입니다. 따라서 족보에는 각 세대의 구속 경륜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족보를 중시하는 곳은 동양일 겁니다. 한국은 아들을 낳아서 가계를 계승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유대인들도 족보를 매우 귀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너희 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신명기 26장 7절,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 73편, 73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족보를 귀중하게 다루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족보를 귀중하게 다루었을까요? 구주를 보내시려는 뜻이 어떤 계통을 따라 전개를 될까요? 바로 족보입니다. 구주를 보내시려는 뜻이 바로 어떤 계통을 따라 전개되느냐 하면 족보입니다. 두 번째 큰 대지의 작은 두 번째, 그 족보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비인이라고 해서 그의 기본적인 뜻은 첫 번째로는 관찰, 두 번째로는 분별, 세 번째로는 통찰입니다. 관찰과 분별과 통찰입니다. 관분통해서 관찰, 분별, 통찰입니다. 이것이 생각하라, 빈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즉,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각을 하고 이해하고 깨달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식별을 하고 지각하고 이해하고 깨달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만 모으는 것을 넘어서 그것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만 모으는 것을 넘어서 이해와 통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강신택 박사님의 히브리어 번역을 통해서 보면은 세대와 세대의 헤드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대와 세대의 헤드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는 이 옛적 길, 옛적 길이 영원한 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옛적 길을 바로 히브리어로는 나티브 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길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옛적 길, 곧 영원한 길을 배우고 깨달아서 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는데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넓지 않고 좁은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참조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 참조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은 어떤 것일까요? 에스겔 성전에서 우리가 배웠죠. 가면 갈수록 더 좁아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좁아지죠. 점점 좁아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14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는 말씀의 길을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는 말씀의 길을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다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찾는 것은 모두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말하자면 보물 지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까? 역대연대 곧 족보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 족보의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5장은 노아, 창세기 11장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들이 구원의 중심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런 뜻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2절을 살펴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생각하여가 바로 빈입니다. 히브리어로 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의 연대 속의 사건들과 인물을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족보에 나타났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큰 대제의 작은 세 번째입니다. 궁극적으로 족보를 알면 메시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죠.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아담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연대가 다함이 없죠. 연대가 다함이 없습니다.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 그리고 7장 24절 그리고 13장 8절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 태초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 태초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생과 사가 연속이 되는 혈통족보에 기록이 되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렇게 되죠. 생과 사가 연속이 되는 혈통족보에 기록이 되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태초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생과 사가 연속이 되는 혈통적인 족보에 기록이 되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족보를 볼 때 아담 그리고 셋 그리고 에노스로 내려가죠. 즉 아담 이전에는 셋 그리고 셋 이전에는 첫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에노스, 셋, 아담, 하나님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 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아담, 셋, 에노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분은 다윗의 주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과 마가복음 12장 37절 참조하십시오. 마태복음 22장 45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7절 참조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는 다윗의 뿌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는 다윗의 뿌리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임봉된 작은 책과 그 일곱인을 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봉된 작은 책과 그 일곱인을 뗀다라고 했습니다. 원어에는 다윗의 뿌리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참조하십시오. 계시록 22장 16절 말하자면 그분의 근본은 신성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근본은 신성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경에 오묘한 것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참조하십시오. 신명기 29장 29절 시편 119편 130절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속사를 압축한 것이 성경의 족보입니다. 즉 성경 족보에 구속사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족보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속사를 압축한 것이 성경의 족보이고 성경 족보의 구속사에 비밀이 들어있고 성경의 모든 족보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 번째 큰 돼지. 아비에게 물으면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비에게 물으면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묻는 동기와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큰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답변을 듣고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설명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나가드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족보에 구속 경륜의 비밀이 계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족보를 잘 연구하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족보에 구속 경륜의 비밀이 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족보를 잘 연구하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것을 본받을 때 새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옛것을 본받을 때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새 역사인 것입니다.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새 역사의 창조,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신명기 32장 7절에 담긴 비밀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당부를 남긴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알므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를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속 역사를 잘 아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계시된 그것을 잘 깨닫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